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원하면요,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끈적거려. 뭐가 끈적거릴까요? 이걸 쌌는데 쌌는지도 모르는데 끈적거리니까 맞춰봐. 맞으니까 냄새가 나가서 끈적거려. 근데 입으로 또 한번 먹어봐. 아, 먹어보니까 뭐가 있냐? 이상하거든?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여기다 가려. 아, 끈적거리니까 닦을 수는 없고. 이렇게만 아니고 감사하죠?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정신 차리고 살자. 침에만 안 와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. 그죠? 한 손이 불편하면, 자, 이렇게 한 손이 불편하면 움직이셔야 돼요. 그래야 뇌가 활성화가 돼요. 그렇게 하실 거죠? 그래서 움직이는 만큼 내 마음이 행복하다. 나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입은 움직일 수 있죠? 식사를 해요, 못해요? 식사해요, 못해요? 여사람과 까꿍 한번 하세요. 회장님 까꿍. 그래, 까꿍. 여사람과 까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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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 무서운 밥 두고 주세요. 밥 못 먹으면 하늘나라에 가요? 안 가요? 그렇죠. 밥까지 못 드시면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여사람 한번 더 까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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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하셨습니다.